반갑습니다. 홍 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출 총합 4천만 원을 일으킬 수 있었던 아이템에 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템 소싱을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소개를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이 아이템을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이템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겁이 났어요. 제 매출이 빠질까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이 쇼핑몰을 공개하는 것 자체도 자신의 아이템을 공개하는 거죠. 뭐 소싱하는 방법, 소싱처를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그 아이템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달려들거든요. 일단 달려들고 파면 그 소싱처가 나오니까 아이템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밝히지 않아도 경쟁자들은 들어와서 다시 치킨 게임이 되겠죠. 저는 이미 치킨 게임이 진행돼서 이미 저의 매출은 떨어졌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쇼핑몰을 오셔서 구경하셨을 텐데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저의 매출이 5, 6월 달 매출이 무엇 때문에 올랐을까라는 부분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 아이템들을 보고 리뷰 수만 봐도 잘 팔리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마스크. 제가 5월 달, 6월 달에 집중적으로 어린이 마스크를 팔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베코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팔았거든요. 제가 소싱을 했을 때 처음으로 개발이 되고 시중에 풀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 5월 달만 해도 마스크 시장은 엄청 치열했어요. 중국산들도 엄청 들어왔고, 국내산도 엄청 들어왔고, 또 특히 국내산은 인기가 좋아서 물건이 모자랐고, 그 상황인데 제가 기존에 있는 아이템을 팔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존 건 어차피 도매매나 도매국에 다 풀렸고, 그 셀로오션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아이템 엄청 많이 들어와서 특히 사기도 많았고, 마스크 사기가 많았거든요. 저도 마스크 사기 두번 당하려는 거 마지막에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믿을 수 있는 부분, 작지만 제가 정말 할수 있는 마스크를 팔고 싶었어요. 특히 저는 어린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도 쓸수 있는 우리 애들에게 줄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팔고 싶었거든요. 셀로오션을 잠복을 해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새로운 마스크가 안 나오나 새로운 마스크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 고침하고 마스크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한두번 정도 사기꾼을 만났지만 돈은 입금하지 않아서 뭐 사기를 당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마지막에 한 분이 이런 유베코 마스크라는 걸 처음 들어보지만 마스크를 판다. 셀로오션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새로 고침을 하면서 계속 보니까 이 사람을 잡았던 거고, 제가 그분께 쪽지를 보내고 난 뒤에 몇 시간 만에 그분이 글을 지웠더라고요. 뭐 지운 이유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자기가 준 정보도 읽지 않고 연락만 줘서 로스가 너무 크다. 셀로오션에는 더 이상 안 팔겠다 하면서 그 셀로오션 글을 내리고 저한테까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보니까 그분은 원래 이렇게 도매상, 원래 잡화들을 하는 도매상이 아니라 의류 쇼핑몰 하면서 도매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셀로오션에 왔지만 이 셀로오션이라는 곳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5만 사람들이 다 연락 오고 막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쪽은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의류 쪽 소매 사람들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다행히 셀로오션에서 잡고 그 줄을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유베코 마스크라는 것을 도매로 제가 받기 시작했고, 제가 받아서 물건을 올릴 때만 해도 물건이 8개밖에 없었어요. 8개. 8개 중에 제가 들어갔고, 물건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좀 못된 생각이죠. 저도 치킨 게임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저도 치킨 게임을 시작했던 겁니다, 솔직히. 최고가에서 조금 낮게 들어갔어요, 제작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8개 중에서 제일 싼 것만 찾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맘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저의 사이트에 들어오고 물건들을 쫙 팔리기 시작했죠.
이제 그렇게 팔리고 한 며칠 지나니까 이제 가격 싸움이 시작됐고, 조금씩 가격을 내리면서 도매가에서 정한 최저가, 최저 공급가에까지만 딱 내려가고, 그때부터는 전부 다 평준화돼서 치킨 게임은 멈췄죠. 하지만 점점 이 판매자들은 늘어나기 시작했고, 뭐 14명, 20명, 40명, 지금은 거의 100명까지 늘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에 마스크를 공급을 받기 시작해서 그런 매출 4천만 원치를 팔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든 물건 좋은 물건을 받아도 이미 시장에 400개, 500개, 1000개가 깔려 있으면 그 시장에서 잡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상세 페이지를 잘하고 아무리 키워드 잘 쓰고 해도 광고를 무제한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자리 잡기는 힘들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뛰어나고 강한 힘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같은 초보는 이런 물건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인데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 키워드의 경쟁력이 아닌 물건이 많이 깔리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런 물건을 우리가 찾기 힘들죠. 찾아도 그 사람이 우리한테 줄 거냐가 중요하고. 저는 실력이 아닌 노력에 플러스 운이 달라붙은 거예요. 다행히 셀러 오션에 그 사람이 글을 올릴 때 제가 그 글을 받고 그 사람한테 컨택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쪽지로 주고받으면서 제한테 물건을 달라고 한 거고, 행동을 했고, 시기가 맞았고, 운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분과 거래를 하고 있고, 물론 치킨게임으로 해서 수익이 줄고, 물건이 거의 안 팔리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경험이 정말 뛰어나다 생각하고,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물건을 팔수 있었고,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또 컨택하면 또 나오겠구나라는 경험을 얻은 거죠. 이거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일 거예요. 저는 매출 4천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은 자랑하고 싶어요. 안한 사람과 전한 사람은 판이 다를 겁니다. 제 얘기만 듣고는 모를 거예요. 하지만 된다는 거, 할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유베코 마스크를 종류로는 두 종류, 아이템으로는 네 아이템을 팔고 있고, 지금은 이 유메코 마스크를 한 상품 페이지에 네 개를 다 집어넣는데, 오늘이나 내일로 해서 이 페이지를 분할시킬 생각입니다. 이 확실하게 제가 느낀 것은 잘 되고 있는 아이템을 절대 건들지 마라, 입니다. 제가 이 프리미엄 마스크라고 3만 원대에 팔고 있는 50회짜리 마스크가 있는데, 그게 메인이었어요. 정말 잘 팔렸고, 치킨 게임을 하더라도 저는 상위 페이지에 있었기 때문에, 1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팔렸어요. 근데 제가 욕심을 좀 부려서, 유베코 착한 마스크가 출시되었을 때, 이 유베코 착한 마스크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이거를 따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까? 아니면 이 프리미엄 마스크에 얹힐까라 고민하다가, 아, 기존에 있는 리뷰와 이런 구매 수를 힘을 받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자라는 생각에 여기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는 순간 키워드가 바뀌고 상세 페이지가 바뀌니까 바로 순위가 밀려더니 더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 더 가격을 후려치고 바꿔도 회복을 못해요. 물론 이 경쟁자들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잘 나가던 이 프리미엄 마스크를 건들지 않고 따로 상세 페이지를 뒀더라면, 따로 페이지를 만들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약간의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페이지를 아이템 4개를 다 분리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또 그때 이제는 어차피 치킨 게임으로 밀렸으니까 여러 가지 도전해 보려고요. 너무 잘될 때는 건들기 겁난데 이미 지금은 내려왔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A/B 테스트도 해보고 키워드도 바꿔보고 상세 페이지도 바꿔보고 이 복사해서 만들어보고 이것저것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최고 고점을 찍게 해준 것은 이 유베코 마스크, 어린이 마스크를 통해서 달성했던 거고, 그 전에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택배 계약을 할수 있게 해준 것은 전동 미니 거품기. 지금은 한때 유행이 지나서
뭐 하루에 한 건, 두건 팔리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좀 내리고, 뭐 럭키 투데이를 해서 또 자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또 언젠간 또 시절이 오겠죠. 제가 이 미니 거품기도 몇 개월 전에 저희 스마트 스토어 초반에 그냥 도매매해서 떼와서 상세 페이지도 건들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복사붙이 해가지고 올려놨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팔리더니 갑자기 이 달고나 커피라는 유행을 타서 쭉 팔리길래 제가 사입하고 상세 페이지를 바꾼 겁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도 도매매나 뭐 도매국이나 어디서나 떼왔던 위탁 판매 아이템이 그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 갑자기 치고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개를 묻어두는, 뭐 부동산으로 치면 씨앗을 뿌려놓는 거죠. 여러 개를 뿌려놓으면 그 씨앗에 하나는 걸린다. 언젠지 모르지만 그것을 믿고 기다려보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몇개 터지는 것들을 사입해서 팔고 또 바꾸고 또 위탁 올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찾았던 이런 유베코 마스크 같은 핫 아이템, 매출을 급격하게 올려줄 아이템을 찾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